신촌? 이곳에 젊은이들 입맛 사로잡은 이색 무한리필이 있다는데요. 연어 리필이요. 여기 연어 무한리필 한 번만 더 할게요. 바로 연어 무한리필.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.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호흡곤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데요. 와,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요즘 같은 날씨에 안성맞춤? 저희가 한 10년 정도 추석 뷔페를 했었는데 손님들이 연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좀 싸게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무한 리필로 바꾸게 됐습니다.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. 이게 한 7kg? 이건 노르웨이에 있어요. 항공으로 온. 아, 노르웨이에서 온 거를 이제 해가지고 바로 해서 손님한테. 예,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고 있거든요. 혹시 무한리필이니까 얇게 얇게 종이장처럼 나오진 않을까 하신다면 걱정 뚝! 몇 번을 먹어도 두툼하게 거기다 리필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. 원래 이렇게 주나요? 네, 저희는 이렇게. 와, 야, 연어 이렇게 두꺼운 거 봤냐? 아, 여기 괜찮다, 여기. 두툼한 연어 크기에 감동. 연어의 감칠맛에 또 한 번 감동. 새우과자도 아닌데 자꾸만 손이 간다. 이거 먹으려고 천안에서 서울까지. 천안에서 이렇게? 네, 여기는 값도 싸고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로 되게 맛있고 신선한 것 같아요. 배 연어 한 마리 다 채우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 주인장이 개발한 네 가지 맛의 특제 연어 소스와 함께라면 질리지도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또 하나!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일본식 샤브샤브! 밀푀 유나베까지 더해지면 환상의 궁합입니다. 맛있다. 되게 담백하고 소스랑 찍어먹으니 되게 딱 간이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그 가격 대비 맛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한 대여섯 접시 먹었어요. 저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습니다. 훌륭한 것 같아요. 만족합니다.